네,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는 오대기 할 때 쓰고 잘 안 쓸 거예요. 네. 무덤이라던가 뭐 비닐하우스 뭐 공동묘지는 정말 정말 좋은 잠자리.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짱돌맨입니다. 성결! 네, 저는 2011년 3월 17일에 특전 부사관을 입교를 해서 2015년 6월 30일에 전역한 특전 부사관 중사 출신인, 네, 이름은 김성윤이라고 하고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갑니다. 가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한국 침낭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돈을 주고 저런 걸 만들어서 저런 거를 침낭을 쓰면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지. 솔직히 이제 싸제 침낭도 보면은 3-40만 원 정도만 해도 정말 괜찮은 거를 구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군대 중에 좀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런 침낭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열악한 것 같고, 특전사가 정말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전투화도 많이 걸어 다니는 것 비해서는 성능이, 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축구화는 안 좋은데? 그래요? 네. 네, 처음에 입교하면은 내 모든 짐을 정말 팬티까지 싹 다 집으로 보내거든요. 네, 박스에 싸가지고 보내면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있는 게 다행인 게, 그냥 가면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뭐 찬물은 그냥 기본이고,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질병을 걸려본 게 치질을 걸려봤거든요. 계속 찬바닥에 앉고, 그리고 제가 입대하고 3일인가 4일인가 변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4일 후인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변기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예. 요즘에는 세탁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저 세탁비누 네모난 거, 그걸로 무조건 그냥 손빨래 모든 거를. 네,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개인 장비 및 보호품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요, 화면 왼쪽으로 보이시는 거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슬리핑 시스템인데요, 바닥에 깔 수 있는 판추.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침낭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침낭을 안에다 넣으시고 밖에 커버하는 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데 부피가 조금 작은 것이 이제 여름용 침낭이고요. 저기서 보시면은 저희도 판초이가, 예, 보급 나오고 침낭 커버도 나오고. 근데 이제 특전사랑 다른 거는, 저희는 뭐 하계 동계 침낭 그런 게 따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고, 그리고 혹한기 나갈 때는 절대로 군대에서 보급해준 침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제 침낭, 선임한테 물려봤던가 아니면 뭐 중고로 싸게 사던가. 네, 깔판도 있어요. 네. 저희는 개인 텐트는 아니고, 저도 그 군대에서는 그냥 후라이 쳐라 이래가지고. 조끼를 보시면은 저희도 구형 조끼가 있고 실형 조끼가 있는데, 착용감, 군장을 맸을 때 그 구형 조끼가 훨씬 편해요. 왜냐, 저렇게 나일론이라던가 뭐 저런 재질이 아니고 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 같은 재질이라서 그냥 뭐 군장 딱 꼈을 때 저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근데 단점은 땀이 나면은 그냥 뭐 정말 그냥 뒤에 다 젖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데, 근데 훈련하시는 분들은 구형 조끼를 더 선호하고, 신형 조끼가 또 단점이 뭐냐면은 저 파우치가 잘 빠질 때가 많아서, 여기 이제 뭐 무전기라던가 수색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쳐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발로 까인 적이 한번 있거든요. 어디 예전 모델이 무릎 보호대. 네,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는 오대기 할 때 쓰고 잘 안 쓸 거예요. 네.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생각한 것보다 이게 편안하고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는 커버 같은 거예요. 공중으로 이제 보급받을 때, 예, 그거를 이제
실제로 낙하산으로는 잘 안 하고 차로 떨궈주면은 옆에 이제 양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잡고 그걸 들고 가서 해치고 이제 챙기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넣을 때 저런 더블백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을 여셔갖고 이 안에 물을 가득 담으신다. 여기 보이시는 이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네, 카멜백 보니까 말하고 싶은데 혹한기 때는 이제 저희가 나가면은 밖에서 막 7일, 10일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저희가 수통도 챙기고 카멜백도 챙기는데 카멜백의 단점이 뭐냐면은 얼어버리면은 마땅히 녹일 방법이 뭐 날이 따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불에 찢어버리면은 저거는 이제 재질이 저런 거다 보니까 뭐 녹아버릴 수도 있고 한데 수통이 이때 좀 장점이 뭐냐면은 불을 피우고 거기 옆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녹으니까 근데 카멜백은 얼면은 답이 없다. 예. 스트라이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런드리백이에요. 런드리 빨래 주머니. 오. 빨래 하시고 여기다 드시면 돼요. 그냥 물컵 같은 거 새로 돼 있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야전삽이라고 그러죠. 야전삽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었다 피셨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네. 겨울에 춥다고 이제 내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내복을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입으면 안 되고 왜냐면은 땀이 많이 나면은 탈진이 와버리면은 못 가기 때문에 저 내복이나 이제 저런 방한용품 같은 거는 보통 야외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 네 막 이렇게 껴입고 네, 나가요. 영하 15도인가 20도인가 그랬어요. 그때 새벽 막 2시, 3시였는데 그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복장이 안에 그냥 기능성 티 하나 정도 입고 그 다음에 뭐 전투복 하나를 입거나 아니면은 코어텍스를 하나를 입거나 절대로 두 개 이상은 입지를 않아요. 예, 땀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글이에요. 디자인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투명한 아니 저런 걸 줘 했던 거는 아까 보니까 빨래 바구니? 예, 그거 넣는 거 그거 그거는 좀 저런 것도 줘? 예. 네 삽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은신을 이제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형에 따라서 뭐 굴 파는 것도 다르고 역시 장비부터 미군이다 키키키키 이렇게 그냥 보급 기본적인 보급품만 봤을 때는 한국군이랑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빨래 그 뭐 그거랑 와 진짜 6.25 때나 볼법한 수통 봤다가 이거 보니까 현타 와버리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보면은 막 몇십 년 전 거 정말 막 그 수십 수백 명 있었을 건데 그 안에 과연 청소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 미국은 노숙자냉 참네 부끄럽지 않나 국방부 밖에서 많이 자기 때문에 뭐 노숙자일 수도 있고 저희가 뭐 무덤이라던가 뭐 비닐하우스 뭐 공동묘지는 정말 정말 좋은 잠자리 묘지 묘지가 그 평평하고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은 미군 보급품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